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вечер. Здравствуйте, друзья. Как дела? Хорошо, у меня тоже хорошо. 지난 수업에 우리가 배웠던 회화 복습하고 싶었어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는 자단이 써 있어요. 연습 문제예요. 지난 수업 복습해 볼까요? 배웠던 거 우리가 오휘들, 회화들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예지니 써 있어. 사예지니 연결해 보세요. 연결하세요. 자, 그러면 아 하고 베, 웨, 게, 데 오른쪽 있는 단어랑 연결해야 돼. 자, 누가 기억하나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도브라예. 누구랑 연결해야 돼? 뭐 하고? 우트라 맞습니다. 해보세요. 도브레 우트라. 도브레 우트라. 좋아요. 다음, 슈토. 오늘 배워야 될 거예요. 슈토에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지난 수업에 했다. 이것은, 이 사람은 this 배웠어요. this 영어로. 그래서 무엇을? 뭐예요? 슈토에다. 자, 다음 해볼까요? 카크. 맞아요. 카그젤라. 카그젤라. 어떻게 지내? 알았어. 잘했어요. 다음. 그토. 누가? 누구? 누구입니까? 그토에다. 이 마지막. Как тебя зовут? 맞습니다. Как тебя зовут? 자, 잘 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또 우리가 이 질문 아니면 인사가 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교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재도 조금 제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도 여기 어린이 회화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정리해야 되잖아. 그쵸? 자, 만약에 도브라에 우트라 누군가 말했어.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도브라에 우트라 됩니다. 돼요. 똑같이 반복해도 됩니다. 근데 재미없잖아? 여러분. 재미없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인사를 우리가 방법을 배워볼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단어 이렇게 여기저기 변화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애칭도 있다고 제가 배웠는데, 그쵸? 바꾸기도 하는데 문장도 순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우트라 도브레 답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Здравствуйте도 해도 돼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도 해도 돼요. 그쵸? 이거 존경말이니까. 만약에 친구, 어린 친구니까 Привет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도브레 우트라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른 인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도브리 젠 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젠, 젠, 도브리도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럼 또 재밌어 해요. 회화가. 또는 도브리 비처. 순서 바꿔주세요. 어떻게 될까? 비처, 도브리. 이것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돼요. 알았죠?
아니면 Здравствуйте도 해도 되고 친구끼리 Привет도 대답해도 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Что это? 이따가 교재에서 나오는 문단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Что это? 이게 뭐예요? 그럼 это дом. это 아니야. 올미 아니에요. это 뭐 쉬운 단어로 해야 돼. стол 책상입니다. 하면 됩니다. 동사 이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어 붙이기, 레고처럼 붙이기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집이에요. 이것이 책상이에요. 마찬가지. 그토 에다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에다 마마. 에다 아냐. 자, 여러분, 활동체, 생명체, 그리고 비활동체예요. 알았죠? 사물들 우리가 보고 슈도 합니다. 살아있는 거는 그토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거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인간, 물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곤충들이 다 생명체야. 알았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강아지가 만약에 우리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아지 들어왔어. 밥 달라고 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뭐야 할 거야. 뭐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또 에다 할 거야. 누구예요 할 거야. 알았죠?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법도 생명체 또는 활동체는 따로 하고요. 문법이 따로 변하고 사물들 문법 따로 합니다. 비활동체 부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하나 할게요. 만약에 외계인이 내려와. 우리 강의실에 앉아서 러시아어 배우고 있어. 근데 이거는 자체가 또 뭔지 우리가 인식이 안 돼. 이상하게 생겼는 착한 외계인. 예를 들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대. 공부하는 것 같대. 근데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면 그럴 때 인식이 안 됐을 때 슈도에다 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아니면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어떤 마스크, 탈, 이상한 탈 쓰고 왔어. 우리가 지금 쓰는 마스크 아니지만, 그럼 우리 못 알아볼 정도 이상하게 옷을 입고 왔어. 공부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대답할 거야? 물어볼 거야. 슈도에다 할 거야. 알았죠? 인식이 안될 때, 이상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슈도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사람 무시할 때도, 넌 뭐야? 한국 사람들이 하죠. 이것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쁜 말만 배워야지, 그쵸? 그래서 슈도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쓰지 말자, 그래도. 그쵸? 그토에다 써야 됩니다. 요거는 활동체, 그토, 비활동체, 슈도 사용해야 된다. 문법, 작은 문법 규칙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как дела? 우리 어떻게 대답하죠? 반말이죠? 그냥 хорошо 대답하는 거야. 그쵸? 여기 또 집에 너는 생각이 나셨죠? 지난 수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죠? 각 집에 사봇 그쵸? 각 집에 사봇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해요? 미냐 사봇 뭐 워와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전국말 하면은 당신 이름이 뭡니까? Как вас зовут?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교재는 제가 조금 오래된 교재여서 노트랑 뭐 메모들이 많이 써 있어. 제가 사진 찍고 PDF로 변경해도
좀 더럽게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교재를 올리기가 좀 창피해서 제가 러시아 첫 출판 교재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교재인데 출판이 첫 출판이야. 한국에서 지금 출판 이거 판매가 잘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출판할 때마다 수정이 되거든요. 깔끔한 교재가 되었는데 저는 이 PDF 파일 가지고 있지 않고 러시아 교재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 교재 구조랑 내용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파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몇 페이지, 페이지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때그때 몇 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우리 교재, 예를 들어, 1과 열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교재 가지고 있죠? 준비해보세요. 자, 1과를 펴보세요.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거는 13페이지야, 사실은. 그쵸? 우리 종이 교재는 이거 13페이지에서 있어요. 그쵸? 조금 디자인 달라요, 여러분. 우럭 아진 일과 수업 드시고요. 또는 일첫 번째 수업. 이거는 первый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디자인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13페이지에서 알파벳이 써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세요. 14페이지 넘겨봐 주실래요? 14페이지에서 요거 써 있어. 이 부분. 맞죠? 모음. 듣고 따라하고 읽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숙제 드립니다. 녹음 파일은 MP3 파일 제가 압축해서 보냈어요. 우리 교재 전부 다 녹음된 파일이요. 러시아 파일이요. 굉장히 깔끔하게 예쁜 목소리로 된 녹음이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에 수업에 우리가 요 교재를 연습 문제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 쉬운 문제들 넘길게요. 안 하고요. 집에서 그냥 읽어주세요. 녹음 파일 읽어주세요. 알았죠? 이거 숙제. 그리고 여기는 알파벳 쓰기잖아요, 여러분. 알파벳은 러시아에서 인쇄체 있고 필기체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입문이기 때문에 필기체는 안 배워요. 안 배워. 하지만 여러분 조금 러시아어 배워서 내년에 제가 필기체 가르칠 거예요. 지금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러시아어 전공하고 있어. 나는 러시아어 빨리 배우고 싶어. 쓰세요. 쓰셔서 우리 교재에서도 똑같이 14페이지 있고요. 지금 보면 16페이지, 17페이지 내게 지금 옆에 교재 있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연습 문제 있어. 쓰세요. 그리고 사진 찍고 보내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는 필수 숙제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알았죠? 근데 제가 수업 때 항상 인쇄체 쓸 겁니다. 인쇄체는 출판할 때 하는 거고, 필기체는 러시아 사람들은 손으로 쓸때 반드시 필기체 써요. 예를 들어 제 이름도 지, 아, 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예뻐서 못 썼어. 근데 인쇄체로 쓰지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알았죠? 그래서 인쇄체는 지금 우리가 타이핑 문화, 노트북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다 우리가 문자도 지금 타이핑해서 하는데 쓰는데 손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쓸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M 글자 연습하잖아요. 여기는 M.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E 글자 써 있지? 여기 E. 여기
여기 우 있고 여기도 우 바로 있을 거예요. 옆에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숙제. 여러분 집에서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숙제 적어보세요. 우리 1과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우리가 다 연습했어요. 이거는 1주차, 2주차 우리 수업에 이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이런 것들 듣기 파일 달아서 읽어주세요. 만약에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자신 있다 혼자서도 읽어도 되지만 깨끗한 발음하기 위해서 읽어주세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 그래서 숙제는 읽는 숙제는 제가 지금 21페이지까지 주었습니다. 여기는 21페이지예요. 펴보실래요? 러시아에서 페이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스. 왜냐하면 스트라니짜, 스트라니짜 또는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이렇게 스트 줄여서 페이지 줄여서 이렇게 스 그리고 숫자 넣는 거야. 알았죠? 네. 21페이지 잠깐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21페이지에서 내용은 뭐예요? 강세. 제가 여러분한테 벌써 설명 다 했습니다. 강세 연습 문제들이에요. 강세 어떻게 표시가 돼요?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요거. 이거 강세예요. 이거 막대기는 강세 표시예요. PPT에서 할때 제가 강세 못 찍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죠? 이제 우리 교재를 잘 보시면 강세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오가 강세 안 찍혀 있을 때 뭘로 읽어 뭐라 뭐 하고 읽어야 돼요? 아가 됩니다. 아로 읽어야 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 강세 안 찍혀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볼까요? 보세요. 이거 없죠? 없죠? 여기 강세 있어. 한 단어에 한 강세야, 여러분. 한 강세. 그럼 모음 위에 강세가 있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읽어야 돼? 아나. 보시죠. 아나 서 있죠. 여기도 볼까요? 요 강세 없어. 그럼 여기 포다. 포다 읽는 거야. 여기도 강세 없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응? 와다, 와다, 포다. 알았죠? 네.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반드시 강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변화된 소리 세개 있잖아요. 그쵸? 또 뭐가 있어요? 예, 하고, 야도, 강세 없을 때 어떻게 공통으로 변하죠? 누가 기억해요? 이가 돼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첫 주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알았죠? 지금은 우리 교재에서 요 연습만 하겠습니다. 오 강세 없을 때아 읽으라고 연습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자, 읽어볼게요. 땀, 인나, 돔, 아나, 마마, 파파, 알로, 포타, 와다, 온, 아나, 봇, 와다. 단어 알려드릴게요. 저기, 거기. 인나 대문자 써 있으니까 이름이야. 여자 이름. 돔, 집, 아나, 그녀. 마마, 파파 알죠? 엄마, 아빠. 알로, 여보세요. 포타, 사진. 와다, 물. 그쵸? 유럽 언어니까 러시아어는 특별한 거, 이상한 단어 있지만
유럽 언어랑 많이 공통점이 있어요. 영어로 물 뭐예요? 왔다, 왔다. 그쵸? 그럼 와다, 와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데.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온. 그는. 아나. 그녀는. What? 이것도 우리가 배웠어. 바로 여기. 가리킬 때, 손으로 가리킬 때, 바로 여기. 물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 문장도 써 있어. What 와다? What 와다? 동사 이다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What 와다? 자, 여기 물이야. 알았죠? 네. 강세 연습해 볼까요? 강세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번에 설명했어요. 이거는 21페이지예요, 여러분. 21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네. 강세 있을 때 강하게 읽으라고 했죠. 강하게. 모나리자. 그쵸? 예를 들어. 모나리자. 리자. 강세가 있어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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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 연습하잖아요. 이거 강세 연습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강세가 특별한 규칙이 없어. 단어마다 강세가 달라요. 영어에서는 앞에 강세가 항상 오고, 불어에서는 뒤에 오고, 근데 러시아에서는 없어. 뒤에 올 수도 있고, 가운데도 올수 있고, 앞에도 올 수도 있어. 단어마다 달라요. 알았죠? 그때그때 그때 새로운 단어 배울 때 강세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하고 만나면 칠판에서 막 뭔가 썼어.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잠깐만요. 강세 찍어주세요. 반드시 저를 물어봐야 돼. 러시아 초등학생들도 읽을 때 반드시 강세 찍기 이런 연습 문제 많이 합니다. 알았죠? 강세 사전도 있어, 러시아에서. 왜냐면 어려운 단어, 새로운 단어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럼 강세 사전 반드시 봐야 돼. 말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응? 강세 중요합니다. 강세 역할도 예를 들어 여러분 왜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잠깐 얘기할게요. 강세는 의미로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 단어 썼어. 보세요. 단어 썼는데 모음이 두 개잖아요. 그럼 강세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도 올 수도 있잖아. 자, 여기 찍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네 문자로 표시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단어. 무가. 여기 무가. 단어 의미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고통, 고민 뜻이에요. 이거는 밀가루, 우리 빵 만들 때 하는 밀가루야. 보세요. 강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의미도 있어,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문법적인 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써 있어. 돔, 우리 집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강세가 여기 있어. 여기는 여기 있어. 근데 문법적인 형태가 달라진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볼까요? 다마. 다마. 아잖아, 여기. 다마. 이거 집들,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복수형. 근데 요거는 도마. 이거 집에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에 있어. 야, 도마. 알았죠? 이거는 집들. 이거는 집에 있다. 명사만 아니라 동사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현재형, 명령형 될 수도 있고, 강세 달라져요. 여기만 아니라 많은 에를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세가 심각한 하는 문제야. 여러분, 저는 통번역 대학원도 가르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 러시아에서 살다 와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도 알고요. 문장 해석도 완벽하게 하는데, 악센트가 뭐냐면, 강세 많이 들려요. 강세 아직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 항상 모자람이죠.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못하는 거예요. 강세 열심히 잘 배웁시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 중요성 제가 설명했는데 요거는 발음 연습해 볼까요? 보세요. 단어 안에서 모음이 하나 있을 때 강세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항상 있으니까 여기 지킬 필요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알았죠? 근데 모음이 두 개씩, 세 개씩, 뭐 다섯 개씩 긴 단어들이 있어요. 강세 반드시 우리 교재에서 지켜 있을 거고 한 단어당 강세 하나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죠. 온, 땀, 돔, 툿, 트, 무, 브. 그는 저기, 집, 여기, 너는, 우리, 당신. 오케이? 다음 거 볼까요? 강약 읽어주세요. 강약. 에타, 포타, 마마, 파파, 람파, 안나, 아울라. 다음, 약강 읽어야 돼. 약강, 약하게, 강하게 읽으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볼까요? 루나, 이반, 안톤, 아나, 와다.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요 단어 뭘까요? 영어랑 비슷해요. 달 뜻이에요, 달. 이름, 남자 이름이에요. 그쵸? 네. 아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지요? 22페이지 펴볼게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 그림 있는데 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쵸? 줄여볼게요. 되죠? 잠깐만요. 우리 22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다 단어의 설명이죠. 자, 에다 구문 우리 교재에 써 있어. 벌써 우리가 배웠어. 이것은 또는 이 사람은 누구누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다 이반, 에다 마마 이 파파 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엄마와 아빠다. 요 그리고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요거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 보세요. 이카 일 이렇게 써 있어. 이카 아진. 이카는 뜻은 억양. International Construction 뜻입니다, 여러분. International Construction 1. 러시아에서 억양들이 1부터 7까지 있어. 근데 이거는 중국어랑 달라요. 중국어에서 억양이 바꾸면 의미도 바꾸잖아요. 러시아에서 이거는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억양은 문장 형태를 잡는 거예요. 억양은 문장에 존재하는 거야. 단어 속에서 강세야, 강세. 강하게 읽어라는 거 있고요. 보세요. 단어마다 강세 있고. 하지만 문장 형태가 억양으로 잡히는 거야. 저번에 제가 지난 수업에 인사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억양을 올리세요. 대답할 때 내리세요. 했죠.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억양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첫 번째 형태를 배울 거야. 첫 번째 형태는 내려가는 억양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 여러분, 알았죠? 그냥 쭉
돈이 떨어뜨려야 돼. 어떤 문장에서? 소수령 문장에서. 알았죠? 묘사할 때, 대답할 때 하는 거야. 보세요. 에테이반 뚝 떨어뜨렸어. 에타 마마이 빠빠 뚝 떨어뜨렸어. 돈이 넘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말다 했다 자르는 것처럼 이런 억양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따라 억양 1 이렇게 내려가는 억양 연습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에따 이완 에따 온 그는이에요. 에따 마마 엄마예요. 에따 아나 엄마예요. 그녀예요. 에따 마마이 빠빠 에따 돔 에따 람파 그냥 평범하는 문장들이에요. 여기 또 그려 이렇게 책에서 여러분도 깨지는 것 같지요? 아니고요. 일부러 톤을 내려가는 거 일부러 이렇게 인쇄해 놨어요. 알았죠? 자, 읽어볼까요? 에따 이반 에따 마마 에따 안나 이 알라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뚝 떨어뜨려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계속 해볼까요? 여기 연습 문제예요. Слушайте, дытко, повторяйте, тарахаго, читайте, 읽으세요. 따라하시면 되고요. Это дом. Это лампа. Это Инна и Иван. Это мама и папа. Это Иван, Антон и Анна. 괜찮으시죠? 네, 계속해 볼까요? 자, 이거는 몇 페이지인지 이제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아셨죠?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의 23페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설명했던 거, 또 슈도 활동체, 생명체 볼때 질문하는 거고, 슈도 미활동체, 생명이 없는 거 물어볼 때, 그렇죠? 사물들, 슈도 하는 거야. 그토는 동물들이 또 포함돼 있어요. 러시아어에서 새, 동물, 다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뭐, 무슨 기념이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번식하고 그쵸?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사이클 가진 생명체 러시아에서 그토라고 해야 되고 문법이 나중에 달라진다.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슈도 에따? 에따 돔? 슈도 에따? 에따 람파? 슈도 에따? 에따 루나? 요거 물어볼까요? 답이, 질문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토 해야 돼. 그토 에따? 에따 마마 이 파파? 그토 에따? 에따 이완. 자, 여러분 질문 해보세요. 질문 대답 시작. 대답 해주세요. 오케이, 요것도? 요것도? 요 그림? 요 그림? 오케이. 아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거 있어요. 바로 23페이지. 어이구, 어이구, 너무 빨리 넘어갔다. 23페이지 밑에 부분이 있죠. 네. 보실래요? 장소 표현 써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볼까요? 이것도 배웠어. 우리가 배웠어. 이 교재에서도 있고 땀. 저기 멀리 있는 것들 땀이라고 하고요. 툿 가까이 있는 거라고 하고 도마
집에서 뜻이에요. 여기 주인공들일 뿐이야. 해볼까요? 알라땀. 알라는 저기, 거기 있어. 이반 투트. 이반은 여기 있어. 안톤 도마. 안톤 집에 있어. 동사 이다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안 씁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듣고 따라하기. Слушайте, повторяйте, читайте. Это Анна. Она тут. Это Иван. Он дома. Анна и Иван дома. Мы тут. 해석해 주세요. 이 사람은 안나야. 그녀는 여기 있어. 요거 해석해 주세요. 그렇지. 그는 집에 있어. 요거? 안나와 이반 집에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 위에 나왔던 대명사예요. 그쵸? 네. 어떠셨어요? 읽을만 하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래요? 다음 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깔끔하지 않아요. 그쵸? 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네.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에서 그림을 보고 다음과 질문에 대답하세요. 그쵸? 우리 교재랑 여기 교재랑 조금 다르게 그리는 건데 우리가 상관 안 해도 돼요. 자, 요 그림을 보고 말해 주세요. 이거는 보세요. 빠스마트리체. 나 리수낙. 그림을 보세요. 말하세요. 스카지체.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새로운 장소 표현은 우리가 배웠는데 질문은 새로운 질문 배웁니다. 지금 그지? 어디 뜻이에요. 그래서 뭘까요? 그지? 돔. 집이 어디 있어? 그지? 안톤 이반. 안톤과 이반 어디 있어? 그지? 안나. 안나 어디 있어? 세 가지 표현만 쓰면 돼요. 우리가 어떤 거 배웠어? 땀 배웠고요. 저기 배웠고요. 그쵸? 투트 여기 배웠어요. 아이고 안 예쁘다. 안 쓸게요 여러분. 네, 투트 아까 위에 부분에서 제가 페이지 넘기면 또 잃어버릴. 아 여기 있네요. 네, 땀 투트 도마 이용해서 우리가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읽어보고 연습할게요. 에타 안톤? 안톤입니까? 질문이니까 보세요. 옥양삼 의미하는 거야. 그럼 꼬리를 올리는 거야. 보세요. 꼬리가 올렸죠? 내려가는 게 아니야. 꼬리 올려야 돼요. 에타 안톤? 다 에타 안톤. 1번은 내리는 거야. 다 에타 온. 그예요. 그 사람이에요. 에타 안톤? 안톤입니까? 에타 안나? 람파땀? 알았죠? 확인하고 싶을 때 3번 억양을 사용하는 거야. 3번 질문할 때 꼬리를 올리는 거야. 자, 다시 해볼게요. 에타 안나? 안나입니까? 다 에타 안나. 안나예요. 다 에타 안나. 그녀예요. 안나 도마? 그녀가 집에 있어? 다 도마. 다 안나 도마. 그쵸?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여기 안나죠? 안나, 물어볼게요. 그지? 안나. 대답해 주세요. 그지? 안나. 안나는 집에 있어. 말해 주세요. 안나 도마. 대답해야 되고, 또는 그녀는 집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 아나 도마. 오케이. 이완 물어볼까요? 그지 이완. 세 가지 단어만 여기 저기 집에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완 투트. 이완 투트. 그지 안톤. 안톤? тоже тут. 우리가 배웠죠? тоже. 그는 또 여기 있어요. 안톤 тоже тут. 강세가 여기 있고. 오케이. 그지? 안톤 이 이완. 안톤 이완 тут. 안톤 이완 тут. 오케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아이고, 빨리 오프라인 수업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계속 합시다. 문자를 주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제가 항상 받아주니까, 알려주세요. 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이고, 빨리 가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억양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내려가는 억양, 올라가는 억양.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화살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하세요. 에다 안나. 안나 도마. 땀, 돔. 올라갈까요? 에따 이완? 이완 도마? 땀 바다? 물이 저기 있어? 자, 강세도 배우고 억양도 배우는 거야. 자, 지금 중요한 거 있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2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25페이지예요. 우리 교재에서도 이거 다 있어요. 다 있고요. 자, 지금은 집중해 주세요. 수업이 거의 다 끝났지만,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비슷하죠? 내용이 똑같지? 그쵸. 거의 똑같은 질문인데 보니까 숫자 위치가 숫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억양 번호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억양 번호 뭐예요? 내려가는 억양은 1, 올라가는 억양은 3. 그러면 요 부분에서 올려주라고 하는 것, 톤을 올려야 되는 것 뜻이에요. 왜 그래요? 선생님, 아까 그때 단어 올리라고 했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대부분 억양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때 단어를 올립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는 하지만 많잖아요. 불규칙, 조심하세요. 제외, 항상 있잖아요. 그쵸? 여기 또 여러분, 여기 개념은 요 숫자는 억양 중심이라고 합니다. 억양이 방향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억양 바꾸는 순간에 요 순간이죠. 톤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은 억양 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거야. 의미가 이 단어가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숫자들은 억양 중심이야. 강조되는 단어. 한국어에서는 는 쓰는 거잖아. 은, 는 강조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잔치가 없어. 그럼 억양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를 지금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괜찮아? 자, 수업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분만 기다려 보세요. 알았죠?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 비교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 하시면 돼요. 수업은 여기까지 지금 합니다. 네. 안톤 도마? 안톤 집에 있어? 나온 도마. 그는 집에 있어. 여기는 안톤 도마. 집에 있는 사람은 안톤이야? 나 안톤. 어떠셨습니까? 보세요. 강조되는 부분이 물어보는 사람 모르는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대답할 때도 같은 단어로 확인하게 해줘야 돼. 여기는 이거 모르잖아. 집에 있는 사람 안토니아 할머니야. 그럼 그래, 바로 안토니아. 그럼 대답해야 돼. 따라 해보세요. 안톤 도마? 나온 도마. 안톤 도마. 나 안톤. 마찬가지 옆에 거 보겠습니다. 숫자 3 중요합니다. 여기는 숫자 3은 그때 있지만 보세요. 단어 순서가 바꿨죠. 읽어볼까요? 돔땅? 나땅. 집은 저기 있어? 저기야. 읽어볼까요? 담돔? 저기 있는 것이 집입니까? 집이야. 저기 있는 것이 집인지, 은행인지, 우체국인지, 장건지 난 몰라. 담돔? 나돔. 그래, 집이야. 자, 따라 해보세요. 돔땀? 다 땀. 담돔? 다 돔. 자, 강세의 중요성 제가 설명도 했지만 지금은 억양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하는 거야. 억양은 강조합니다. 강조, 단어의 강조, 중요한 거, 는. 주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순서가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도브레 우트라? 우트라 도브레.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럽잖아요. 이게 뭐야? 그래서 강조는 억양으로 하는 거야. 자, 녹화를 뒤로 다시 넘겨서 제가 읽었던 문장들 다시 읽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보시고 숙제는 요거예요, 여러분. 밑에 부분은 억양 맞게 읽어주세요. 여러분, 요 부분은 25페이지 17번, 이거 17이에요, 17. 그리고 18번 읽어주세요. 집에서는 여기 숫자가 안써 있어. 여기는 공부니까 이거 연습이야. 알았죠? 여기 숫자 넣어주시고 3인지 1인지 잘 계산해서 1번 또는 3번 억양이 연습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보세요. 질문 똑같지만 쓸 때는
억양 달라졌으니까 나비 달라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듣고, 읽고, 연습해 보시고, 숫자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여기 숙제는, 어이구야, 안 넘어가네. 네. 이것도 25페이지거든요. 요 그림을 보고, 여기 낱말들 많이 있어. 낱말들 많이 있어, 여러분. 물, 램프, 책, 신문, 책상, 집, 달, 뭐, 여러분, 하늘, 뭐, 이것저것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질문과,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지 않게 배웠어. 그토, 에타, 슈토, 에타, 그제, 에타. 뭐예요? 누구예요? 어디예요? 요것만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여기까지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까지 해주세요. 17, 18번 숙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재미있었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똑똑하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